네, 박병창 부장의 매매의 기술 많은 분들이 강의도 그리고 책도 한번 보고 계십니다. 두 번, 세 번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8월 10일 화요일 저녁 오늘 저희가 모신 게스트는요, 한국투자증권 이원식 수석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도체 전문이시고요. 네, 전문가. 네, 전문가가 되고 싶은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를 주로 이제 분석하시는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아마 뭐 반도체 하면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업들이고, 이제 그 또 뭐 부품이나 소재 장비 회사들이 아래 또 많이 있을 텐데, 최근에 반도체주라고 한 이제 대장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난주에 조금 좋았다가 다시 뭐 이렇게 썩 아름답진 네. 않은 모습인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우선 DRAM Exchange라고 하는 전통적인 이제 반도체 메모리 시장을 전망하는 주사 기관이 있습니다. 그 주사 기관이 이번 주 월요일 날 올해 하반기 DRAM 가격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를 했는데요. 네. 4분기부터 DRAM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면서 전반적인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된 게 최근 주가 약세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저는 이제 반도체를 잘 모르니까 가격이 대충 예상 늘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부터 한두 달 이후의 가격이라든지. 네, 뭐 가격은 저희가 전망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상황 상황마다 사실 수요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폭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PC 업체들의 수요 전망치들이 조금씩은 하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 하에 최근에 수요 전망치들이 조금씩은 하향 조정이 되면서 가격 전망들도 조금씩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맞춰서 최근에 현물 가격이 조금 하락세가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최근에 주가 약세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런 이유들로 반도체 가격 하락이 하여튼 지금 약간 가격이 주가가 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분석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일단은 아시다시피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는 가격의 방향성과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올해 연초 2월 달 이후부터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생각보다 좀 제한적이었던 이유도 2분기 메모리 가격의 피크를 찍고 하반기 때부터는 상승폭이 둔화된다라는 네. 이유가 주요 원인이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피크아웃과 싸운다라는 게 사실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가장 힘겨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업종이 메모리 업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이 피크아웃이 언제 끝나느냐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언제 끝나는지를 전망하는 게 저의 역할이고 그거를 판단함으로 인해서 언제부터 가격이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가 이제 주가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런 시점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내년 하고 내년 상반기 네. 이후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전망들이 4분기 때부터 하락 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깔려 있고, 그러면 그 하락세가 언제 멈출 거고 이 하락세가 상승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이제 전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는 저희는 내년도 상반기 이후가 될 것 같고, 그럼 주가 측면에서는 사실은 선제적으로 주가는 움직이기 때문에 올해 4분기 정도부터는 주가가 좀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주가가 지금 올해 1월에 딱 고점을 찍고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뭐 9만전자 막 9층에 사신 분들 많이 계시긴 하는데 7개월 정도 계속 기간 조정을 네.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결국 주가가 하락했던 원인을 좀 어느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그 당시에 TSMC로 좀 맹추격해가지고 뭔가 네. 좀 파운드리에서 잘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돼서 이렇게까지 지금 온 건지, 그러니까 PER이 낮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쨌든 지금 결국에 DRAM 가격이 떨어질 거다 네. 떨어질 거다, 왜냐면 원택트 수요가 주니까 그걸 반영해서 이렇게 계속 빠졌다고 보시는 건지, 왜냐면 그걸 알아야 향후에 삼성전자 주가 반등의 네. 키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연구원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게 사실은 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투자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업체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연초 이후의 외국인 지분율 추이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 저희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한 2.3% 정도 하락을 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더 집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메모리 업황이 피크다라는 기반은 깔려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삼성전자를 더 팔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이제 총 세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재용 부회장님이 이제 구속이 되시면서 고보너스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부각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분기 생각을 해보시면 많은 언론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경쟁사와의 메모리 내 기술 격차가 굉장히 좁혀지고 있다라는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세로 좀 이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결국엔 파운드리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5나노 생산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생산 수율이 좀 잘 안 잡히면서 TSMC와 기술 격차가 좀 좁혀질 거다라고 예상했던 부분들이 반대로 더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세 강화로 좀 이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하반기부터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 역전될 수 있는 계기들이 좀 마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결국에는 뭐 어제 이제 언론 보도가 됐지만 이재용 부회장님도 이제 가석방이 되셨고 그럼 어느 정도 고보너스의 리스크는 조금씩은 해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메모리 산업 내에서 삼성전자가 상반기 때 좀 고전했던 그러니까 처음으로 신규 공정을 도입을 하면서 고정비가 올라가면서 원가 절감 부담이 좀 올라가면서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는데 하반기부터는 이런 원가 절감 효과들이 좀 극대화가 되면서 경쟁사 대비해서 수익성이 조금 더 좋은 이익 성장폭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반기 때 우려됐던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수율 개선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이게 한번 좀 개선이 이렇게 되면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신규 기술이 좀 도입이 되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다시 수율이 좀 저조했다가 어느 정도 노하우하고 쌓이면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주가만 살펴보면 지금 말씀하신 뭐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 연말까지는 조금 어렵고 그다음에 내년 한 상반기나 초 정도부터 다시 이제 어쨌든 하반기부터는 좀 올라갈 테니까 상반기부터 다시 주가는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요 정도 시나리오로 혹시 보시는 겁니까? 저희는 4분기 정도부터는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 지난 메모리 가격의 상승이 영향을 이제 네,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저희가 보는 주요 포인트는 3분기 셋업체들의 출하량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3분기의 셋업체들. 네, 셋업체들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노트북 PC를 만드는 업체들, 그리고 스마트폰 업체들, 그리고 서버 업체들 이 세 가지 업체들로 크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 업체들이 3분기 때 세트 출하량이 2분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근에 메모리 업황의 가장 큰 우려는 2분기 때 메모리 업체들의 비출하가 기존 가이던스를 다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세트 업체들의 출하량은 1분기 대비해서 둔화가 됐거든요. 그럼 이 말은 즉슨 세트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에 대한 재고가 올라갔기 때문에 하반기 가격 상승에 대한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메모리 업황의 가장 큰 우려 사항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만약에 세트 업체들의 출하량이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때 증가하는 가운데서 3분기 공급업체들의 공급량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셋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의 재고 감소를 한다라는 시그널들을 좀 보이면 제가 봤을 때 업황은 조금씩 안정화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시그널들은 저희가 한 9월달 정도부터는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제 사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송명서 하이투자 연구원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내년도 디램 이제에 대해서는 되게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 사실 누구 이제 내년도 맞추긴 좀 어렵겠지만 지금 삼성전자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삼성전자는 사업부가 되게 다변화돼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 디램이 만약에 좀 뭐 보수적이라는 좀 가정을 했을 때 내 삼성은 어쨌든 비메모리가 있는데 이 비메모리만 가지고 그러니까 비메모리가 좋아진다는 거는 PER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긴데
근데 메모리가 안 좋으면 이익은 훼손되잖아요. 네. 근데 연구원이 보시기에는 비메모리가 만약에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좋아지면 메모리가 안 좋아도 주가가 어쨌든 위로 좀 뚫고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다. 역시나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메모리는 중요하다. 메모리가 안 좋아지면 비메모리가 좋아도 결국 주가 좀 오르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 좀 어느 의견이 좀 궁금하거든요. 두 가지 정도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메모리 일단은 최근에 조금씩 시각이 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이 네. 사이클 자체가 조금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변동폭 자체도 조금 작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시그널로 좀 보이면 밸류에이션은 그동안 저희가 항상 뭐 6배, 7배 봤던 메모리 업체들이 조금씩은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기반은 최근에 마이크론이 분기 배당을 시작한 게 좀 가장 큰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메모리 업체들이 이제는 향후 캐펙스 집행에 있어서 좀 더 보수적인 스탠스 하에 집행할 수 있는 가시성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으로 분명히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TSMC와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갭 차이를 보면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술적 격차가 좁혀지면 당연히 리레이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작년 하반기 때 저희가 삼성전자 주가 상승을 주가 상승을 작용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네.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좀 가시화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분명히 리레이팅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가 좀 부진하더라도 네. 충분히 비메모리나 그리고 과거의 전통적인 개념의 메모리 변동성은 컸는데 네. 점점 진폭이 줄어들고 그리고 마이크론이 결국에 이제 배당을 했기 때문에 네. 설비 투자 의지가 좀 줄어들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과거하고는 좀 다른 네. 사이클이 또 나올 수도 있다고 네.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이제 마이크론이나 이제 인텔 기사를 찾다 보면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만한 용어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뭐 1AD램 뭐 양산을 했다. 뭐 세계 최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인텔은 뭐 우리가 봤을 때 10나노 기술 같기는 한데 자기네들은 이건 7나노랑 똑같다 뭐 이렇게 주장도 해가지고 이름까지 바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이 기술이 뭔지도 궁금하고 일단은 이 선폭에 따라서 이 공정 기술이 많이 바뀌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마케팅적 요소를 마케팅. 많이 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한 개 분기 전에 저희 이제 센터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거와 관련된 언급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들이 말하는 맨 나노는 약간은 마케팅적 요소가 많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낮다고 그 업체가 기술력이 더 높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네. 뭐 이렇게 기사를 보면 막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딱 치고 들어오니까 세계 최초 뭐 낸드 플래시도 뭐 마이크론이 170 뭐 몇 단 6단인 거예요. 세계 최초로 했다고 하니까 이거 삼성이 위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닌 거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까지 너무 확대해서 그래서 사실 1분기 컨퍼런스 콜이었던 것 같습니다. 2분기였나 1분기였나 아무튼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1Z나노가 15나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자기네 기술 경쟁력이 경쟁사보다는 조금 더 뛰어나다라고 이제 좀 어필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같은 5나노라도 저 TSMC 5나노랑 삼성전자 5나노가 다르다면서요 또? 아, 네 맞습니다. 네. 나는 그래서 뭐 TSMC 먼저 3나노 들어갑니다. 내년에 또 뭐 삼성전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난 똑같은 3나노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TSMC 3나노가 더 높은 기술이라면서요? 뭐 조금 삼성전자가 기술력을 앞서기 위해서 다른 네. 공정을 이제 3나노 때 좀 도입을 할 예정이고요. 네. 같은 이제 핀펫 공정 안에서는 아마 TSMC의 기술력이 조금 더 위에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같은 나노라도?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저는 뭐야 같은 나노인데 왜 다르다는 거였는데 근데 기술이 좀 약간 뭐 다른 측면이 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그런 등등의 이제 변수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뭐 여러 디바이스들이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가 이제 메모리에는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얼마나 그 디바이스들이 많이 팔리느냐도 이제 다 어쩔 수 없이 따져 보실 텐데 올 하반기라든지 뭐 내년 상반기에 PC나 뭐 스마트폰 혹은 뭐 서버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는 예측은 안 되시는 거죠?
우선 PC는 조금씩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다만 모바일과 서버는 아직까지는 좀 견조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 배경은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분기에 중국 업체들의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많은 업체들이 신규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있고 이와 발맞춰서 부품 지금 주문을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 출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신규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애플도 당연히 출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도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가 앞두고 있죠. 내일 이제 언패킹사를 앞두고 있는데 모든 업체들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하반기 때 좀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버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때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분기 때 글로벌 서버 출하량이 1분기 대비해서 한 9% 정도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시장 기대치는 한 10% 초중반 정도 됐는데 네. 약간 이거를 하회한 숫자였죠. 다만 3분기 업체들의 가이던스가 2분기 대비해서 한 10% 초중반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과 서버는 하반기 때 출하량 자체가 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PC 같은 경우에는 증가폭 자체는 조금 미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 이제 스마트폰 얘기하셨으니까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 예전에 저도 기대를 많이 했던 게 그 엑시노스라는 AP를 어쨌든 잘 만들어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시장에서는 성과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퀄컴의 스냅드래곤은 어쨌든 시장을 장악했고 안드로이드 네. 쪽에서 그다음에 애플은 이제 자체 A 뭐 칩을 이제 해서 성공을 했는데 근데 삼성전자 엑시노스가 또 잘 돼야 파운드리까지도 연결이 네. 되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쪽 현황은 어때요? 아까 기사를 또 찾아보니까 뭐 미디어텍이 삼성전자 내 점유율도 올라가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오늘 아침에 또 찾아보니까 삼성전자가 또 올해 말에 뭐 엑시노스 새로운 또 제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고 네. 연구원님은 그래도 이 엑시노스의 좀 미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또 전망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그 삼성전자가 이제 AP를 공급받는 업체가 총 세 가지 업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퀄컴, 두 번째가 삼성전자 LSI, 세 번째가 미디어텍인데요. 삼성전자 LSI의 마켓쉐어가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40%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 2년 사이에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마켓쉐어가 거의 20%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올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중저가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들어간 AP를 삼성 파운드리 5나노 공정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초부터 생산 수율이 안 잡혔던 거죠. 그러면서 공급할 수 있는 공급 가능 물량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물량을 대부분 다 미디어텍으로부터 소싱을 받다 보니 미디어텍의 출하량이 올라가면서 마켓쉐어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 겁니다. 다만 지금 삼성전자의 계획은 아무래도 LSI의 영향력을 조금씩 올리려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와 발맞춰서 5나노 생산 수율도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LSI의 점유율이 삼성전자 내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내년도 타겟은 40%까지 좀 회귀하는 구간이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퀄컴의 스냅드래곤하고 이게 엑시노스랑 비교해보면 뭐 성능이나 그런 게 좀 뭐 떨어지는 건가요? 비슷한 건가요? 이게? 일단은 삼성전자 엑시노스의 최신 버전이 엑시노스 2100 시리즈인데요. 퀄컴 스냅드래곤 888 시리즈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발열 이슈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GPU 성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발열 이슈가 좀 생기는 건데 거기서 오는 차이가 좀 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향후에 삼성전자가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엑시노스에는 네. GPU를 공급하는 업체가 바뀝니다. 네, 이제 그 AMD 회사의 GPU를 이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약간 GPU의 성능이 좀 개선이 될 거고요. 이런 네네. 부분들이 조금씩 좀 부각이 되면 삼성전자 AP 시장 내 경쟁력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내가 볼 때는 잘못한 거예요. 이름 저기 그 뭐죠? 그 엑시노스 말고 그쪽이 이제 스냅드래곤 아닙니까? 스냅드래곤 네. 이쪽을 그러면 제드래곤으로 바뀌어요. 제드래곤 2100 뭐 이렇게 해갖고 네. 약간 좀 비슷하게 갔으면 좀 발열이 좀 안 잡혀. 어쨌든 소비자들은 사실 핸드폰 안에 무슨 드래곤이 들어간지 모르죠. 사실. 모르고 뭐 그것 때문에 안 사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봤을 때 이건 이제 열 난다 이러면 이제 채용을 안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좀 발열이 좀 심각한 문제로 분명히 좀 문제적인 좀 됐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되는 거군요. 네. 네. 그 어떻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이제 반도체 한번 싹 망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까? 일단은 지난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중국의 이제 칭화유리 그룹 자회사로 있는 YNTC가 이제 칭화유리 그룹이 파산 신청을 하면서 약간 낸드 시장 쪽에서의 경쟁력을 이제 완전히 쇠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가시성이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중화권 업체들로부터의 경쟁 심화 이런 것들은 좀 듣기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거기는 우려는 네? 아직 뭐 할긴 이른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좀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중국의 반도체 굴기도 걱정할 수준은 아직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메모리는 확실히 뭐 예를 들면 삼성, 하이닉스 그다음에 저 어디입니까 미국의 마이크론 거기 세계에서 뭐 당연히 더 나올 때도 없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예, 우리의 그 마켓쉐어도 계속해서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아, 좀 될구요?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럼 지금 네. 그 연구원님 보시기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어쨌든 이제 석방이 됐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는 거는 이제 투자잖아요. 투자랑 네. M&A인데.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애널리스트 보는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 못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매출액이 한 10년 동안 크게 늘어난 게 네.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M&A 안에서라고 하는데 그거에 좀 동의를 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가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투자와 관련돼서 기대감이 높은데 아까 이제 뉘앙스를 보면 메모리는 투자가 많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결국엔 비메모리 쪽으로 삼성전자도 드라이브를 걸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고 보시는지 그렇게 됐을 때는 좀 수혜를 받는 좀 우리나라 뭐 소부장 뭐 섹터 뭐 후공정도 있을 거고 뭐 전공정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약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장비부터 가야죠. 네. 장비. 네. 뭐 우선은 당연히 파운드리 중심의 투자가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파운드리,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메모리는 많은 업체들이 이제는 과점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적인 투자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와중에 최근에 메모리 가격의 하락 전환 가시성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봤을 때도 메모리에 대한 투자는 좀 가시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TSMC, 인텔 이 주요 경쟁사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와 발맞춰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관점에서 비메모리 투자가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비메모리 관련된 업체들의 수혜폭이 메모리 관련된 수혜폭 업체들의 수혜폭보다는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 이제 하우스 입장도 약간 비메모리 관련된 업체들이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비메모리 그러면 그 공정 쪽에서 어느 쪽을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뭐 하는 회사들이 오늘 아니 비메모리는 메모리는 알겠는데 비메모리는 딱 하면 이게 딱 떠올리진 않거든요. 이게 뭐 소재 장비 다 불문하고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우선은 소재 업체 위주로 조금 더 좋아하고 있다라고. 비메모리 소재는 뭐가 많이 다릅니까? 약간 기술 레퍼런스 차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어느 업체가 이런 업체랑 공급을 하고 있었고 네. 이 공급량을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업체가 어느 업체가 있느냐 네. 이런 관점에서 좀 수혜 강도가 조금 업체마다 좀 상이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업체인지는. 아니 뭐 네. 알려주셔도 커버리지를 안 하시면 얘기하시기 힘드니까 네, 네. 그리고 그거는 어때요? 그 EUV 쪽은 좀 요즘에 네.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네. 뭐 장비를 도입해서 하는 건 아는데 뭐 요즘에 보니까 뭐 EUV 뭐 이렇게 뭐죠 뭐 그 블랭크 마스크인지 뭐 펠리클인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삼성전자도 투자를 계속 할 거는 같은데 TSMC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좀 경쟁력은 EUV 공정에서 좀 확실히 그래도 전 세계 거의 최고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뭐 메모리 단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EUV를 도입을 했고요. 작년 말부터 1Z 나노라고 하는 DRAM 쪽 생산 공정에 EUV를 한 개 레이어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올해 말부터 생산을 하게 되는 1A 나노부터는 레이어 적용성 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메모리 단에서는 EUV에 대한 기술 경쟁력은 조금씩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TSMC의 경쟁력이 확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TSMC의 기술력 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예를 들어 파운드리 뭐 이렇게 만들면 우리나라의 그 장비 같은 거 다 할 만한 회사들은 다 진용이 짜여 있습니까? 아니면 뭐 외국 회사들이 많이 좀 들어와야 됩니까? 생태계를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무래도 해외 업체들 위주로 더 많이 구축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점점 이제 국산화에 네, 국산화에 대한 니즈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해외 업체 의존도가 조금 더 높다. 그러니까 간간히 보니까 그 삼성전자가 그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이게 중소형주 지분 네.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 그런 일환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런 뭐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 우리나라 국산화에 성공하는 그런 회사들이 가치를 많이 인정받기가 좋겠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어디지? 아니 뭐 찾아보시면 네. 아, 찾아봐야 되죠. 아마 제가. 뭐 FN 가이드에도 찾아보시면 굉장히 네. 많은 업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은 제가 알기로도 뭐 소재, 장비도 강하고 뭐 후공정도 되게 네. 강하고 이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과거에 봤을 때 우리나라 좀 경쟁력은 일본을 100으로 좀 친다면 좀 어느 정도까지 그래도 따라온 건가요? 글쎄요. 이거를 굉장히 좀 수치화시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국내 업체들에 대한 니즈는 더 커지고 있고 기술력도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개선되는. 있는 상황이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그 공급하기 위한 경쟁력들을 조금씩 갖춰 나가고 있고 그와 말맞춰서 약간 투자도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도 최근에 좀 생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든 이제 궁금증인데 어쨌든 이제 메모리가 일단 전반적으로는 지금 분위기가 다운됐기 때문에 뭐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슬로우하고 뭐 내년 하반기에 좋아지면 또 주가도 움직이겠지만 네. 뭐 최악의 경우 또 내년 하반기 못 갈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결국엔 그러면 뭔가 새로운 또 수요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자율주행차에도 사실 메모리가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연산을 할 때 좀 네, 보조해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 보니까 테슬라에서 이제 자율주행 솔루션을 이제 구독 경제 형식으로 내놨더라고요. 그럼 다른 회사들도 좀 쫓아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게 메모리 수요에도 영향을 나중에 결국엔 줄 것 같긴 네, 맞습니다. 하거든요. 사실 아직까지 차량용에 들어가는 메모리 비중은 한 자릿수 초반 네. 극히 미미한 수준밖에 안 됩니다. 다만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자율주행의 레벨 자체가 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DRAM의 탑재량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향후에 성장성 측면에서만 보게 되면 다른 어플리케이션 대비해서 차량용에 들어가는 메모리 탑재 량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비중 자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근데 조금 어느 정도 탑재량이 늘어나면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그럼 D램의 이 진폭은 더 줄어든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다양화가 되면 결국에는 그런 거죠. 뭐 한 군데만 공급을 하다가 두 군데를 공급하게 되면 안정성이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수급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삼성전자 지금 뭐 하면 뭐가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좀 기대보다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전반적인 메모리 업황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네. 결국엔 향후 메모리에 대한 투자의 방향성이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특히 네. 하향 조정할 건지에 대해서 일부 힌트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게 가장 큰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메모리 투자를 하향한다는 힌트가 나오면? 네. 그런데 좀 궁금한 네. 게 마이크론이 어쨌든 이제 네. 배당을 했는데 네. 그것도 약간 힌트인데 네. 주가 반응이 너무 네, 좀 맞습니다. 별로 좀 썰렁한 네. 것 같아가지고 그게 투자를 줄인다라는 것 자체는 공급 증가에 더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텐데요. 사실은 2분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3분기 컨퍼런스 콜이나 내년도 초나 뭐 이런 향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가 되게 되면 그게 아마 가장 큰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결국에는 M&A 네. 그래서 결국에는 회사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M&A를 하면은 네. 어떤 기업을 혹시 예상은 하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아침에 네. 그 송명섭 위원님은 자잘한 기업 하면 안 된다. 네. 큰 기업이어야 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좀 혹시 그래도 좀 예상하시는 기업이 좀 있나요? 해외 업체 중에? 뭐 아무래도 언론이나 최근에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는 기업이 결국에는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 중에 이제 NXP 반도체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순 현금이 100조가 넘는데 연간 네. 이자 수익이 한 2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올해 NXP 반도체의 실적이 매출액은 10조가 좀 넘는데 영업이익이 3조 이상, 3조, 3조. 4조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자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는 결국은 인수를 해서 시너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조금 NX 반도체가 조금 더 과시화가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올 초였던 거 작년 말에 삼성전자 전장 사업부 팀이 개편이 재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전장 사업을 좀 키우려는 의지들이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점들 때문에 약간 NXP 반도체 인수 가시성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각에서 이제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나 이게 좀 고객사가 좀 작다라고 하는데 TSMC가 작잖아요. 나중에 또 미국에서 또 인텔이 치고 올 것 같고 근데 삼성전자 좀 파운드리 고객사는 좀 어떻게 보세요? 좀 늘어날 걸로 보세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구글의 뭐 텐서 칩인가요? 네. 뭐 그거 관련해서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되게 희소식인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계속 이루어지면서 그래도 좀 앞으로 괜찮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또 뒤에 너무 인텔이 좀 쫓아와서 네,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애플이 M1 칩이라고 하는 자체적인 칩을 출시함으로 인해서 많은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많은 업체들이 이제는 독자적인 칩 개발을 하려고 하는 니즈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선단 공정을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 업체들한테 수혜가 분명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TSMC, 삼성전자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TSMC 같은 경우는 캐파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약간은 삼성전자가 그거에 대한 반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설계 기술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과 콜라보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업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경쟁력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연말 내년도로 가게 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기대는 되는데 네. 참 이게 약간의 시간 간격이 좀 남아있네요. 네. 그걸 네. 견디느냐 네. 포기하느냐의 네. 싸움이네요. 지금 투자자분들이 해야 될 거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워낙 이제 많은 사실 삼성전자가 뭐 500만 가까이 되신다면서요 주주분들이. 주주가 예,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네. 많으셔가지고. 하이닉스 아마 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상황일 거라 아마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여쭤봤는데 혹시 네. 근데 이제 오늘 하이닉스도 많이 빠졌으니까 혹시 하이닉스도 좀 커버리지 하고 계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뭐 이런 또 비메모리도 있고 해서 좀 그래도 기댈 게 있는 것 같은데 하이닉스만 보면 이게 더 암울해 보이는데 거의 온리 메모리죠. 온리. 그럼 어떻게 보세요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 하반기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결국엔 메모리 내에서 수익성이 삼성전자가 조금 더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하이닉스의 주가만 보게 되면 최근에 굉장히 급락 뭐 네, 많이 빠졌기 많이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매력도는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내년도 하이닉스의 BPS가 한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주가 기준으로는 PBR 1.1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 사이클 때 거의 최저점의 밸류에이션이 0.9배였는데 그때 시기와 지금의 시기는 조금 많이 달라진 게 많죠. 일단 유동성이 좀 풍부해졌고요. 이 메모리 업체들이 공급 증가 캐펙스 증가에 대한 니즈들이 조금 하향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저점은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서 약간 추가적인 주가의 하락세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주가는 여기서 상승 모멘텀이 약간 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옆으로 좀 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방은 그래도 좀 어느 네, 정도 지켜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날 시간 다 돼가긴 하는데 오늘인가 어제 이제 한 외국계 증권사에서 삼성하고 하이닉스 목표주가를 낮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2018년도처럼 될 수 있다고 써 있더라고요. 약간 그때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진짜 이건 완전 공포거든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근데 너무 좀 극단적이긴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연구원님의 아까 말씀대로 하면 이게 디램의 진폭이 줄어드니까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이 그래도 좀 네. 네. 일단은 수요는 저희가 예측하기 굉장히 힘든 네. 범위이기 때문에 공급단에서만 보게 되면
내년에 공급 증가를 제한하는 요인이 가장 크게 하나가 있습니다. 결국엔 DDR5의 도입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DDR5 같은 경우 도입이 되게 되면 DDR4 대비 칩 사이즈가 좀 커지기 때문에 공급 증가를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텔이 올해 4분기 때 PC향 CPU, DDR5 기반의 신규 CPU를 출시를 할 거고요. 내년도 상반기 때 서버향 CPU를 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DDR5에 대한 침투율이 점진적으로 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와 맞춰서 공급 증가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2018년도에 겪었던 다운사이클보다는 저희는 그 정도까지의 다운사이클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하고는 확실히 좀 다르다는 네, 좀 거죠. DDR5가 그때는 사실 없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럼 그때는 공급도 많이 증가했었던 건가요? 그때는 굉장히 서버 수요가 2016년, 17년도 굉장히 좋았고 이 수요가 굉장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메모리 업체들의 투자가 굉장히 올라갔었죠. 그렇다 보니까 18년, 19년도 공급 증가율이 올라가면서 이 수급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라고 다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도 그때만큼 아니고 네. 그러면 너무 그건 좀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2018년까지는 어디까지 저의 의견이니까요. 네. 네. 혹시 그 저 레포트에 그 목표 주가 같은 거는 다 이미 나왔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16만 원이고요. 16만 원. 삼성전자는 11만 5천 원입니다. 어,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연말? 네. 11만 5천 원. 지금 말씀하신 네. 톤이랑은 약간 좀 안 맞는데. 네. 저희가 이제 12개월 네. 이제 목표 주가이기 때문에 12개월 지금부터 네. 아, 그럼 내년 한 7월쯤이에요? 네, 맞습니다. 내년 7월에 목표가. 그 목표가를 그러면 지금 계속 유지하고 계셨던 건가요? 네,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4월 말 정도에 이제 이닛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때부터 커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후부터는 계속 줄곧 목표 주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안에만 가면 돼요? 아니면 대충 내년 7월쯤에 가야 정상? 아닙니다. 네, 그 전에 분명히, 네. 한 번은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아, 그러면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이세요? 아니면 보통? 아마 제가 삼성전자는 가장 높은 편일 것 같고요. 그래요? 하이닉스는 조금 낮은 편에 속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 막 10만 원 이하도 많이 좀 네, 최근에는 하신 것 굉장히 많이 하향 조정된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11만 원. 11만 5천 원. 그리고 그리고 그 이제 삼성전자 커버리지 하시니까 그 스마트폰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쪽은 이게 많이 팔리면 당연히 좋은데 혹시 또 뭐 폴더블 폰이 안 되더라도 주가에 좀 악영향을 준다고 보시는지 이게 중요한 키팩터는 아니라고 보시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스마트폰도 굉장히 중요한 네, 팩터 중에 하나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네, 이익단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반도체 다음으로 크기 때문에 뭐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하반기 때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은 상반기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폴더블 폰이 어쨌든 뭐 흥행할지 모르겠지만 요걸로 좀 밀고 나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만약에 기대보다 아까 찾아보니까 그 이번에 출하량을 한 600만 대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상 정도만 만약에 나와준다면 이게 단가도 비싸잖아요. 네. 주가에는 그래도 좀 약간 긍정적인 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폴더블 폰을 이제 선두적으로 지금 출시하는 업체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시장을 개화하고 있고 그 시장 자체를 독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그 긍정적인 영향은 삼성전자보다는 그 밑에 있는 서플라이체인 업체들한테 조금 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대 정도면 평타고 몇 대 이상이면 대박이고 초대박은 몇 대 기준입니까? 초대박. 네. 초대박. 그거를 사실 뭐 수치하기 굉장히 난감하긴 한데요. 지금의 시장 컨센서스는 600만 대에서 700만 대. 그게 그 정도면 예상. 평타를 치는 거고요. 아, 그게 평타예요. 아, 1000만 대 나가면 대박이겠네요, 그럼. 대박인 거죠. 네. 작년에는 거의 안 팔렸죠. 작년에는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만 대가 안 됐던 걸로 네, 기억을 하고 팔려요. 있습니다. 천만 대. 왜냐면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삼성이 승부수를 걸었다고 자꾸 생각하는 게 노트를 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성공해야 되겠다는 네. 간절함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막 근데 만약에 실패하면 좀 재미지가 또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참. 전자에서도 굉장히 좀 사활을 걸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출시라서 참. 아, 네, 내일 출시예요? 네, 내일 출시입니다. 네. 공개 아. 내일 언팩 행사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내일 제 2세도 출시입니다. 아, 네. 아, 그래요? 아, 내일 셋째 내일 나요. 아, 그래 같이 아, 언팩 행사랑 같이 한번 해도. 네. 폴더블. 네. 자, 오늘 아, 비교적 아,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아, 삼성전자의 주가를 목표 주가를 높게 쓰신 우리 한국투자증권의 이원식 수석 연구원과 함께 아, 반도체 그리고 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그 후방 산업들까지 한번 전망을 들어봤고요. 아, 여러분이 선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란 마음에서 한번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요즘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들 많으시죠? 삼성전자 관련해서. 네, 굉장히 네, 힘든 시기를 지금 겪고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고생해 주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